동력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김장을 담그는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김장 채소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와 고유 전통인 김장 문화 활성을 위해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 2016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맛있는 김장이란 슬로건으로 김장 채소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와 우리 고유의 전통인 김장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임직원과 기업인,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정성스레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김치! 또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그룹 오비맥주 등 기업들의 상생 마케팅 후원 참여로 배추, 무, 마늘 등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도 열렸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12월 초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민들은 김장 채소를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은 AI 방역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8일 농협중앙본부 별관 4층에 설치된 비상방역종합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주재로 AI 방역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철새 도래지 주변 및 가금류 축산 농장뿐 아니라 전국 모든 농장에 대한 대인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협 사료공장 방역 실태 일제 점검 등이 논의됐으며 농협은 앞으로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 MBA 제28기 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이대훈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MBA 28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료생에 대한 상호금융 전문역 자격 수여와 수료생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 현장에 복귀해서 여기서 배운 만큼 열심히 그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제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농협 화이팅! NH 영서포터즈는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협을 알리기 위한 대학생 홍보대사인데요. NH 영서포터즈 7기 해단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 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근 농협중앙회 홍보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영서포터즈 3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활동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기 영서포터즈들의 활동 영상 시청을 통해 학생들의 농업과 농촌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NH 영서포터즈는 지난 2011년 1기부터 지금까지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